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무결성 조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이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는 걸 말을 하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내 핸드폰 번호의 최신 핸드폰 번호, 나의 주민번호가 정확한 주민번호, 이런 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그럼 이 무결성을 보장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무결성 조건이란 것은 무엇이다? 무결성 조건이니까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무결성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개체 무결성이다라고 하면 기본 키를 생각을 하고요.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무슨 키였죠? 외래 키였죠? 외래 키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두 개는 이제 꼭 기억을 하는데요. 개체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키로 설정한 그 부분은 절대로 널이 될 수가 없다. 비워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지금부터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회원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 회원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고, 주소, 많은 것들을 입력을 하겠죠. 회원 번호가 001에 홍길동이고, 서울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김길동인데 회원 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입력해야지. 비워두고 그 다음 칸 넘어가서 이제 003번 입력을 하겠다. 이런 게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회원 번호를 기본 키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기본 키라는 것은 뭐예요? 만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을 때 뭐라고 딱 부르면 딱한 명만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본 키였잖아요. 그래서 기본 키는 절대로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다. 널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복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기본 키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키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기본 키는 널이 될수 없고 절대로 중복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바로 개체 무결성 조건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참조 무결성 조건을 살펴보세요. 참조 무결성. 자, 참조 무결성은 뭐였냐면, 자, 조금 지우고요. 참조 무결성, 여러분 키가 뭐랑 관계 있다 그랬죠? 외래키라 그랬죠. 그래서 자, A라는 테이블에 있는데 이제 학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과 코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1번 학생, 홍이라는 학생, 학과 코드가 A0 이렇게 할게요. 2번 학생, 김이라는 학생, 학과 코드가 A1.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학과 코드가 뭘까? B라는 테이블에는 이제 학과 코드가 있는데, A0, A1, A2. 그리고 이제 학과 명. 자, 정통과, 정보통신과, 스타과, 스타일리스트과, 자기과, 자동차, 기계과.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러면 1이라는 사람은 무슨 과예요? A0니까 정통과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연결하는 게 지금 바로 학과 코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 이걸 바로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주 외래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참조하는, 이쪽 테이블에 있는 내용만 얘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3이 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A3이라는 학과 코드는 없는데 얘가 이제 A3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뭐냐면 참조할 수 없는 값을 외래키에 관련된 겁니다. 참조할 수 없는 값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드시 이쪽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러면 B 테이블에 존재하는 것만 외래키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외래키는 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키를 제외한 다른 키들은 다 외래키가 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3번이라는 사람이 최라는 사람인데 학과 코드에 아직 입력을 안 했어요. 비워뒀어요. 비워둘 수 있어요? 네, 비워둘 수 있어요. 기본키를 제외한 다른 키들은 비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키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바로 참조 무결성 조건이에요. 됐죠? 자, 개체 무결성 하면 무슨 키를 생각해요? 기본키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요. 자, 참조한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한다. 참조 무결성 하면 뭐를 생각해요? 바로 외래키에 대한 성질을 생각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도메인 무결성은 뭐냐면, 자,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성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죠? 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중, 이런 게 나오면, 성별칸에 중,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틀렸죠. 네. 그런 걸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그래요. 자, 초등학교의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학년이면 1, 2, 3, 4, 5, 6,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7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자, 대학교 학년이에요. 4년제 대학교의 학년이에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있어야죠. 0학년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런 게 도메인 무결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일단 두 가지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런 내용을 써주고 이거는 뭐냐, 참조 무결성이다. 개체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그러면 기본키에 대한 성질을 찾아주면 돼요. 됐죠? 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규화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정규화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정규화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한마디로 네, 쪼개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규화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서 입력을 받겠죠? 뭐뭐 입력을 받아 굉장히 많죠. 쫙 끝까지 이 끝까지 많은 정보들 여러분한테 입력받고 싶은 정보는 회사에서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본 정보에서부터 이 사람의 키, 몸무게, 뭐 토익 점수, 뭐 자격증 종류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본 사람에 대한 정보 쫙 있는 거죠. 일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뭐 급여를 준다든지 뭐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단순히 가져와가지고 급여만 지급할 목적인데 이 내용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급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쪼개는 거예요. 나눈다, 쪼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손실된다든지 불필요하게 삽입된다든지 뭔가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큰 테이블을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잘게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 테이블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 쪼갠다, 그거를 이제 예쁜 말로 정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쪼개느냐, 그것이 안 되겠죠.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쪼개야지 되겠죠. 네, 그 방법을 보자라는 게 이제 정규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것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다?
쪼갠다, 분리한다라는 거죠. 왜 분리를 하냐? 큰 덩어리를 가지고 막 우리가 급여 계산을 한다든지, 뭐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분의 뭐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뭐 그런 거를 할 때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큰 덩어리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 결론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복도 맑아지고 무결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작업, 그거를 우리는 정규화라 그런다 그거죠. 그래서 잘못 설계된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으로 쪼개어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테이블을 이제 구조를 잘못 설계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중복을 막고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정규화는 데이터의 중복을 배제해가지고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규화하면 다른 건 다 버리고 정규화란 뭐다? 테이블을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왜 분리를 하느냐? 분리하지 않은 큰 덩어리를 우리가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면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삽입 이상이다 라고 그랬는데 삽입 이상은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특정한 데이터만 내가 삽입을 할 거였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이제 삽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삽입 이상이다 라고 그래요. 삽입 이상. 네. 됐죠? 네, 삭제 이상은 뭐냐면 내가 특정한 것만 삭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같이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갱신 이상은 뭐냐면 어떤 속성값을 갱신을 해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수정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과목을 수강한 회비를 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갱신 이상이죠. 네, 일부 또는 일부의 튜플만 갱신이 되어서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갱신 이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규화는 이런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삽입 이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회원 번호가 있고, 네, 수강 과목이 있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기본키는 뭐가 되죠? 네, 회원 번호는 지금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기본키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원 번호하고 수강 과목의 속성을 합해가지고 이제 기본키로 설정을 했어요. 됐죠? 자,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할게요. 회원 번호가 5예요. 네. 전화번호는 999-9999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수강 과목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비워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비워둘 수가 있나요? 왜요? 안 되는 거죠. 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원 번호하고 수강 과목을 합해서 우리가 기본키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 이 사람 꼭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임의로 수강 과목 C라는 임의의 값을 여기에 이제 넣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러므로써 이제 삽입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실제의 데이터가 아니라 가짜로 꾸민 데이터잖아요. 넣어야만 되니까 임의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강 과목을 같이 네,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삽입 이상이다라는 거죠.
자, 삭제 이상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회원 번호와 수강 과목과 전학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기본기는 회원 번호가 중복이 일어나고 수강 과목도 중복이 일어나니까 전학번호도 중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본기를 뭘로 잡았냐면 회원 번호와 수강 과목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합니다. 회원 번호 2번이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지금 회원번호 2번인 2번 이거군요. 2번을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강 과목을 취소를 한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이 D1만 지우면 좋을 텐데 두 개가 합해서 기본키로 되어 있으니까 D1만 지울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은 널로 놔둘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 얘는 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통째로가 지워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째로 지워야만 되는 거예요. D1에 대한 전화번호, 회원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삭제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이상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원번호, 수강과목, 전학번호 이렇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키를 회원번호와 수강과목 이렇게 잡았어요. 자, 4번 회원의 전학번호를 수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있는 거죠. 이거. 이거를 이제 갱신을 한 거예요. 근데 4번 회원이 어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세 군데를 다 고쳐야 되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얘가 고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와 여기 있는 전화번호가 어때요? 매치가 안 되죠. 서로 틀리죠. 네, 이런 걸 이제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적정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면 좋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속성을 이렇게 세 가지만 보여준 거고요. 자, 옆에 이제 속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어떤 조건에 만족하도록 쪼개는 것을 우리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규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정규형인 테이블을 이제 쪼개서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워줘야지 돼요.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까지 쓰면은 어느 정도 테이블이 분리가 돼요. 됐죠? 자, 이 뒤에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쪼갤 거냐라는 건데요. 1정규형은 이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야.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속성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일단 우리가 정의를 알고 바로 화면 바꿔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2정규형은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 거예요. 부분의 반대말은 뭐냐면 완전이에요.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완전 함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을 하면 이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2정규형인가요? 아니잖아요. 1정규형이 되는 거죠. 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BCNF는 결정자가 모두 후보 키워야 되는 거고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정규형 하면 핵심적인 단어가 생각이 나줘야 돼요. 이렇게 외워볼까요? 여러분 외워줘야 돼. 반드시 두부, 이겨, 다, 줘. 그렇죠? 도메인, 부분 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결정자가 모두 후백키, 다치 종속 제거, 네, 조는 뭐죠? 네, 조인 종속 이용. 이렇게 일단 외우고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걸 외우고요. 자, 1정규형이 뭐라 그랬죠? 네, 원자값이라고 했어요. 원자값. 도메인들의 값이 뭐여야 된다? 원자값이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원자값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이루어진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구입한 과목, 이제 회원 번호가 있고, 자, 회원 번호가 있고요. 구입한 책이 있어요. 1번 사람이 구입한 책이 홍길동이라는 책. 자, 책 홍길동. 네, 강감찬에 대한 책, 강감찬. 그죠? 네. 자, 1번 사람이 이제 홍길동이라는 책, 강감찬에 대한 책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원작값이 아닌 거죠. 또 뒤에도 막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일정규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따로따로 써줘야 돼. 1번 홍길동, 1번 강감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테이블들은 거의가 이렇게 이제 원작값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일정규형은 거의 다 만족한다. 이렇게 다한 줄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일정규형 보통은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규형은 얻어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이어야 된다. 그걸 만족을 하면 일정규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규형은 뭐냐면 기본기에 완전 함수 종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드는 것을 이 정규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요. 이 정규형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본키를 보세요. 이 정규형이에요. 자, 기본키 우리가 볼게요. 자, 기본키가 뭐냐면 A하고 단독 기본키가 아니라 A하고 B가 합해진 기본키예요. 얘가 기본키예요. 네, 기본키여서 이 기본키에 이제 해서 C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본키를 찬찬히 안에 들어봤더니 기본키 중에 하나 A죠. A가 C를 참조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면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그래. 이거를 기본키 중에 하나가 다른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으면 이거를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더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세요. 학번하고 과목이 교수를 가리켜요. 이렇게 학번하고 과목이 하나의 기본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라는 속성을 가리키는데 찬찬히 봤더니 이 기본키 중에 하나인 과목 하나로 교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남아있으면 뭐다? 부분 함수 종속이 된다. 그거죠? 자, 학번과 과목이 이렇게 기본키로 되어 있어요. 다 중복 일어나니까 단독으로 기본키 지정이 안 되고 두 개를 합해서 기본키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 교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정보통신과 네, 정민기. 웹디자인 홍길동, 그죠? 여기 정보통신 누구였어요? 정민기였죠. 정보통신 정민기 되죠. 이러니까 예, 만족하는 거죠. 웹디자인 홍길동, 사이버 안바 조성선 이렇게 되는 거죠. 과목 하나로도 교수를 지정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 과목과 교수를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이 정규형이에요. 자, 이 정규형 기억합니다.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든 것이다. 이 이론적인 면도 기억을 해주고 이 부분도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테이블을 직접 주면서 여러분한테 분리하시오. 그 문제까지는 지금 나오진 않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봤듯이 A하고 B가 기본키인데 이 중에 하나 A를 가지고 C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이다. 그거예요. 자, 과목 학번으로 교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본키 중에 하나인 과목을 가지고 교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분 함수 종속이다라는 거죠. 이게 남아있으면 이정규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남아있게 분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분리를 하면 그게 이제 이 정규형을 만족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네, 됐죠? 자,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네, 학번하고 과목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인 학번 하나만 가지고 네, 점수를 지정을 하려고 해요. 되나 만족하나 보세요. 학번이 100이면 90점이에요.
학번이 100이면 똑같은 학번이니까 점수가 어때요? 9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번이 점수나 또는 과목을 가지고 점수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함수 종속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정보통신이 90, 웹디자인 80, 정보통신 하면 뭐예요? 86이 아니라 90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 정규형에 대해서 이제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과목, 교수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네, 분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꼭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A하고 B가 기본 키여서 C를 지정을 할 때, A가 C를 지정할 수 있으면, 이건 뭐다? 부분함수 종속이 된다. 그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한다.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해놓고 봤더니 이러이런 건데 A가 C를 만족하지 못하군요. 지정하지 못하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었다. 완전함수 종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 정규형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정규형입니다. 3정규형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는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3정규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라는 것은 이제 좀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보는데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A가 C를 만족을 하고 B가 C를 만족하면 이고 이면 A가 C를 만족하는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그거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도 이걸 만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합니다, 이거. 자, 이게 나오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요. 자, 여러분요. 자, A하고 B가 기본 키여서 C를 지정하는데 A가 C를 지정한다? 그럼 얘는 뭐였어요? 부분 함수 종속이었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A가 B를 지정하고 B가 C이면 A가 C를 만족하는 경우. 이거는 뭐다? 이행적 함수 종속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학번이 학과를 지정을 해요. 기본키니까. 네, 되죠. 학번이 학과를 지정을 해요. 딱 봤더니 학과가 전화번호를 지정을 해요.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같죠. 그러니까 학과가 전화번호를 지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번이 전화번호이다가 이제 예,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거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이런 경우도 테이블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는 과정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직접 테이블을 분리하세요. 그런 문제는 아직은 출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를 만족하는 게 있다. 그럼 이거는 몇 정규형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족을 하면 3정규형이 안 돼. 되는 거죠. 이걸 제거해 주는 게 3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 3정규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CNF 4정규형, 5정규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있는데 개념을 일단 넘어갑니다.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이제 제거한 것을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A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네. A가 B를 다치 결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목이 이제 여기서 과목이 교재를 결정을 하는데 A라는 과목이 교재가 뭐 01이라고 할까요? 01도 있고 02도 있고 03도 있는 거예요. A에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세 개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치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거한 것을 뭐라 그런다? 4정규형이라고 그래요. 자, 5정규형이다라고 한다면 조인 종속성을 이용을 하는 것을 5정규형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개념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2정규형과 3정규형은 자세하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걸 물어봐요. 다음 정규화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해가지고 짝짓기 있죠. 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규화 과정에서 두부, 이겨, 다조 있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